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시기가 두 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학 진학 때, 또 하나는 일자리를 구할 때라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분은요,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한 청년입니다. 거제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신호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직접 본인 소개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어떤 분이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제 섬 끝으로 기역 이촌을 해서 지금 거제 구조라 해운호에서 막내 해녀로 일한 지 3년 차 된 신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구조라 쪽에 계시는군요. 네, 저 MBC 경남도 행사하면 늘 가는 곳인데 네. 예,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니, 제주 해녀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네.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이 직업이 혹시나 뭐 사라지지 않을까 네.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네. 아니 저는 오늘 해녀 모신다고 하길래 저는 실은 그 할머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청년분이시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저 거제 해녀가 있다 이건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거제 좀 MZ 해녀들이 많이 몰려있나? 네, 적지 않게 실제로 계세요. 몰려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일하시는 해녀분들, 어른들분까지는 다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네. 그중에서도 그래도 20명 조금 안 되게 남짓 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전국에 해녀가 있는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거제가 네. 청년 해녀가 좀 많은 편이라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네. 네. 요즘 그러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반겨줍니까? 대산물들 중에서. 예. 지금은 초여름부터 이제 여름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게. 성게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게 그 만질 때 따갑지 않아요? 엄청 따끔해요. 찔리면 예. 일단 1차 아프고요. 그 손으로 하나하나 그냥 건지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호맹이라고 이제 예. 해녀들이 쓰는 곡괭이 비슷한 도구가 예. 있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긁어내서 손으로 모듬어서 태워하게 담가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게가 고급 식재료이기도 하고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수입적으로 네.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전에 네. 이 성게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기보다는 호진님께서 준비한 영상인데 네.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군요. 네. 그리고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 네. 예.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성게가 아니라 일단 전복을 건져 올리시는데 전복 잡을 때가 제일 신나요. 제일 비싸서요? 네. 약간 신봤다 느낌. 그렇습니까? 네. 성게랑 전복이랑 뭐 두 개 중에 보이면은 어느 게 가장 신나나요? 전복이요. 전복이요? 네. 오히려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전복과 성게 네. 이것들이 나오는 시즌에는 네. 아무래도 그 수입적으로 좀 뭔가 괜찮은 시즌인 건가요? 네. 성게랑 전복이 주로 네. 저희는 이제 수입원이고요. 그럼 성게는 초여름이니까 딱 지금이 적기고 네. 전복은 뭐 그런 시기가 있나요? 전복은 사시사철 잡히기는 하는데 네. 주로 이제 많이 찾으시는 때가 대목이라고 해서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 네. 전에 이제 많이 찾으시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물질을 하시는 네. 모습까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물론 이렇게 짧게 보면은 참 낭만적입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숨겨진 이야기는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서울에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태어난 것도 서울이시고 네. 저는 양가 부모님도 다 서울 분이시고요. 그러면 초, 중, 고 네. 때까지 서울 회사 직장도 서울에서 회사까지도 서울 네. 그리고 또 기혼자라고 예, 들었는데요. 네. 회사를 들어가고 아이들을 낳고 하기까지 34살까지 지금 온 지가 3년 차 됐으니까 그전까지는 쭉 서울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생의 뭐 절반도 그 이상 거의 네. 대부분을 서울에서 네. 살다가 이제 우리 지역 거제로 오셔서 3년째 네. 예, 해녀를 하고 계신 건데 해녀하려면 뭐 제주가 대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거제도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도 또 있을 거잖아요. 네. 왜 굳이 거제였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연고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든 연고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중에서 제주에 해녀 학교가 있다는 걸 처음 먼저 정보를 알게 됐고요. 네네. 찾던 중에 거제에도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까지 옮겨가기에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도 그렇고 여건상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거제로 와서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걔 인연이 닿아서 지금 예. 일을 시작하는 것까지 과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만약에 거제를 선택하시면 바다도 있고 네. 다른 일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어업도 네. 있고 아니면 다른 직업도 있고 네. 근데 왜 굳이 해녀 학교도 관심을 가지시고 네. 왜 해녀를 택하셨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 10년 뒤, 20년 뒤에 제 모습을 그려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확실한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던 찰나에 바다 여행을 하던 중에 해녀 어른들을 뵀는데 예, 예. 굉장히 고령의 나이이신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년 없이. 네.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저도 저렇게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내 일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남은 인생의 절반은 바다가 있는 곳에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전 직장이 뭐 조금이라도 바다와는 연관이 없는 곳이에요? 네, 그전에는 게임 회사에서 IT 게임 회사 네. 예, 이쪽에 계셨군요. 네. 야, 평소에 그래도 활동적인 건 좋아하셨겠네요. 네, 바다를 네. 워낙 좋아해서 네. 자주 찾았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네. 남편분도 그 만난 계기가 이 물과 좀 관련이 있다고. 네, 예. 수영을 배우러 갔다가 예. 이제 만나게 되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앞서 그 해녀 학교? 네. 그 해녀 학교를 다니면 해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일을 하다가 인연이 되면 거기서 또 해녀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면 또 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함께하는 분들은 네. 그때 해녀 학교에서 연인이 됐던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구조라로 오게 됐고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네. 잘 적응하고 배우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거의 인생 대부분을 서울 수도권에만 계시다가 네. 갑자기 완전 외지잖아요. 네. 모르는 곳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와서 살기 전까지 뭔가 뭐 준비 운동 같은 것도 필요했을 것 같아서 네. 확인을 해보니 한 달 살기도 네. 하셨다고. 네. 그때는 그러면 혼자 와서 미리 준비를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까지 네. 다? 아이들하고 예. 저랑 세 명이서 먼저 내려왔고요. 네. 그때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이 이제 거제에서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무작정 일단 이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해서 옮기고 싶어도 좀 위험 부담이 크니까 예. 일부러 정보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하고 내려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내봤었고 예. 지내면서 또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지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살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서 네. 많이 유익했었습니다. 남편분은 같이 안 왔어요 그때는? 네 이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전히 계속 서울에서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호진님 말씀 들으면서 한 달 살이 프로그램 자체에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호진 씨를 거제로 이끌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은요 경남 18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면 하루 숙박비 1인당 최대 5만 원, 체험비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는 그날그날 경험을 자신의 SNS에 홍보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한 달살이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실 때는 남편분은 오지 않으셨다. 네. 그럼에도 결국 지금 왔잖아요. 네. 그래서 참 호진님께서 아예 그전 직장과 지금의 직업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네. 추진력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분께서는 그러면 혹시 같은 직장이었나요? 아니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네. 회사원이셨어요? 네네. 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게 뭐 이직을 한다든지 네. 근무지를 뭐 바꾼다든지 이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좀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뭐 기어에 대해서도? 네. 평소에도 바다에 가서 언젠가는 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회사의 사장님께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네. 내가 이런 거를 준비를 했고 알아봤고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지낼 거고 이런 얘기를 이제 상세하게 같이 나눴었죠. 예. 그래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나서 네가 그렇게 준비가 됐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허락을 구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한 달 살이가 아니라 네.
뭐 앞으로 살이 네. 평생 살이 네, 결정하시고 거제로 오신 건데 네. 오자마자 뭐부터 하셨어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다에 빠진 일이었어요. 야, 바다로 바로. 네, 제가 일을 해야 하는 곳이니까 이 바다는 어떤 곳일지 진짜 제가 해낼 수 있을지 예. 이런 의미에서 바다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이게 직장에 비유하면 너 직장 처음 들어가서 뭐부터 기억에 남았어? 라고 물으면 좀 기억이 잘 안 남거든요. 네. 근데 직장이 바다잖아요. 네. 바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네. 이제 해녀로 나는 살겠다. 네. 나는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습니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면 무조건 뭔가를 주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 뭔가 주울 네, 생각. 첫날에 예. 네,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물에서 5시간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래 멀미를 안 하는 체질인데 예. 그 첫날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 물결이 일어나는 저 너울 모습이 먼 바다, 먼 육지를 보면 그 산조차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바다 안에서 느끼는 그... 네. 예. 그게 이제 육지에 와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대로. 그걸 육지 멀미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육지 멀미. 예. 그래서 첫날은 거의 멀미하느라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적응하느라고 몸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바닷속 그 추위도 상당할 텐데요. 겨울에는 정말 네. 어마무시하게 춥습니다. 야, 막 체력이나 건강상으로 힘든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처음에 그러면 들어갔을 때 앞서 보니까 배 위에서 이렇게 뛰어들던데. 네. 건져 올린 거는 첫날은 거의 없었 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나요?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건져 올린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말 소중한 건데. 네. 야구 선수로 치면 뭐 데뷔 첫 안타 같은 네. 느낌일 텐데 그 해산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진으로 많이 담아뒀어요. 그래서 아. 주변에 이제 자랑했죠. 나 오늘 네. 이런 거 잡았어. 네. 지금이야 일상이지만 그때는 좀 그런 하나 하나의 기록이 저한테 뿌듯했었거든요. 예. 담아두고 그럼 이제. 주인이신 해녀 어른들하고 선조분들이 네. 이제 가져가서 네. 유통을 하시게 되죠. 아, 유통하고. 네. 야, 그랬군요. 앞서 그 뭐 직장 선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관계 뭐 당연히 좋으실 거고. 네. 근데 어디나 처음은 늘 어렵습니다. 네. 첫 만남이 참 어려운데. 네. 잘 해 주시 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저는 괜히 뭐 제 생각입니다. 오면은 힘들었던 게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잘 알아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사투리도 정말 네. 힘들었겠네요. 그 단어나 네. 방언이나 그 어투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예. 어른들도 힘들어하시고 저도 힘들어하고 뭘 시키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 힘들었는데 지금은 눈빛만 봐도 이해합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이제 같이 하는 선배들이에요. 네. 야.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저렇게 참 오랫동안 하시는 거 보면 전 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워낙에 힘든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예. 진짜 가족같이 챙겨주세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네. 또 잘 챙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네. 아마 좀 어떻게 뭐 성을 내거나 네. 이런 일로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선배녀들이 참 화 많이 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다 호진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겠군요. 네, 그렇죠. 작업 환경이 이렇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예. 기다려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말만 단도직입적으로 해주셔야 예.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예. 크게 그리고 이제 짧게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네,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에도 실제로 위험한 일을 겪은 적은 없었어요? 많이 있죠. 바닷속에 그물도 많이 있고요. 예. 줄도 버려진 줄이나 엉킨 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예상하지 못하고 만나면 많이 당황을 해서 예. 실제로 사고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미리 항상 말씀해주세요. 여기는 그물이 있으니까 네. 조심해라.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일러주시면 유의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기후위기 때문에 네. 수온도 당연히 과거와는 다르고 네. 그러면 그 안에 성장하는 해산물들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받을 텐데 네. 작업 환경이 시즌마다 바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로 인해서 좀 더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제 지금은 바다 환경이 많이 변해서 예. 어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 풀 같은 게 옛날부터 봐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풀이 아니고 예. 어른들도 처음 보셨고 아, 그분들도 생전 처음 네. 예. 그래서 이름을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풀, 머리카락같이 생긴 풀이 너무 많다. 그거 무슨 풀인지 모르겠는데 허연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요즘은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해녀들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뭐 지원책 같은 게 네. 뭐
보장되는 그런 뭐 기관이라 해야 됩니까? 네. 뭐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네. 그런 게 마련돼 있어요?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자모업으로 이제 신고를 하고 일을 하면 예. 어업인 보험을 꼭 들어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수협 쪽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그 외에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서로서로 서로서로 안전을 살펴주고 물에 들어갔다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주는 정도가 저희한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바닷속에 어떻게 뛰어들었고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물질을 하면서 뭐 선배와의 관계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해녀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네. 요즘 뭐 초여름 성게 많이 건져 올린다고 네. 하셨는데 건져 올리고도 일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TV에서 해녀를 방영해 주시면 물, 바다만 보여주시는데 그게 끝처럼 보여요? 네. 네. 그거는 사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절반이 그거를 생산품, 좀 옳은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예. 만들기 위해서 손질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또 나머지 절반이거든요. 뭐 미역 같은 경우는 이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 거의 150kg에 가까운데 한 사람당 예. 그거를 일일이 다 선별을 하고 손질을 해서 담고 이런 과정들이 또 하루의 반입니다. 물질이 반, 손질이 반. 네. 예. 보통 작업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3년째 생활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쯤이면 그래도 이제 내가 이 맛에 해녀를 한다. 네. 뭐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을 것 같은데. 큰 전복 잡았을 때요. 큰 전복 잡았을 때요? 네. 아, 정말 사람 얼굴만한 아, 전복이 스포일러였군요. 네. 네.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군요.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아니 그 전복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건져 네. 올린 거 말고 뭔가 아, 오늘 바다는 네. 확실히 다르다. 네. 이런 거라든지. 물이 맑아서 바다가 정말 예쁠 때도 기분이 좋고요. 예. 그리고 아직도 저는 배우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어른들이 아이고 호진아 오늘 잘했다 하시면 그것도 정말 기분 좋아요. 요즘은 뭐 선배들이 거의 칭찬 일색이겠네요. 이제는 한 3년 정도 아직도 많이 혼납니다. 제가 아직도 성게 손질을 잘 못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이 혼나고 있어요. 야, 그렇게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네. 정말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을 우리 네.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고 네. 또 남편분도 계시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 물론 이제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고 하지만 이제 불시에 네. 아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수도권에 쭉 계셨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이용 하나 하는 것도 저는 거제 라이프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 봄에 저희 큰아이가 아파서 예. 여기 거제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서울 병원으로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전까지는 그런 차이점을 못 느꼈는데 그때 아무래도 아 이런 의료 부분이 조금은 수도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구나라는 예. 걸 실제로 좀 체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뭐 짧으면 몇십 분, 네. 한 시간 내로는 갔을 병원 네. 거리일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거제로 오시다 보니까 네. 한 4시간 이상 걸렸겠네요. 거의 5시간 가깝게 5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가게 됐죠. 예. 뭐 그런 것에 대한 좀 뭐 바람은 없으세요? 뭐 의료 인프라 같은 거라든지. 네. 최근에 어떤 뭐 행사장인가요? 아, 어제도 갔다 오셨다고. 연어톡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어촌 활력 방안 예.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셔서 다녀왔는데 이미 그런 의료나 교육 쪽으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조사를 하고 또 예. 알고 계시고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내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제가 또 지역 소생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 네. 역시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좀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단순히 그냥 로망만 가득한 네. 좀 낭만적으로만 듣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회사 다니면서 아, 나는 좀 새로운 전환이 네. 필요한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어떻습니까? 이 추천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너무만 쉽게만 보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각오만 단단히 하고 예.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온다면 만족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너무 좋기는 하거든요. 예. 지금 생활을 하는 게. 근데 좋은 점만 보고 좋은 것만 기대하고 꿈꾸고 오면 아무래도 실망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워낙에 몸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소모나 있던 어떤 적응의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또 날씨, 바다가 허락해야만 작업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내용이 좀 정확히 인지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하시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귀여 선배로서 좀 지름길 좀 알려주시면 네. 뭐 귀농이든 귀여하면은 이렇게 주는 지원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지자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 것도 많고요. 아까처럼 한 달살이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아니면 기여기초원 센터에서 제공하시는 내용들도 청년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정말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잘 확인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여 기촌 예, 정착 관련해서 좀 지원금 내용을 저희가 네. TV MBC 경남과 유튜브 MK타카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요즘 드라마 얘기도 앞서 드렸었는데 너무 낭만화 시키는 경향도 있는 것 네. 같고요. 이게 참 전문 직업인이고 지금 3년째 하셔도 네. 계속 선배들에게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물질을 단순히 좀 취미로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그냥 바다 안에서 보이는 소라 하나도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소라랑 예. 그렇지 않은 그냥 더 키워야 되는 아기 소라랑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물때에 따라서 무얼 먹어야 되고 무얼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예. 해녀 어른들의 경험과 지식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배우고 전승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배들 어르신들이 계속 일해왔던 그 바다가 네. 앞서 그 요즘 기후위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그 해양사고도 많았는데 네. 과거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가 뭐 어떤 모습이 좀 다르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까? 이 평생을 예. 바다를 보신 어른들도 요즘은 바다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 바람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이때는 이런 바람이 불 때가 아닌데 이러시면서 이게 경상도 말로는 이건 미친 게이 바람 같다 이런 말씀도 예. 하시거든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지 네. 알 예. 수가 없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바다인데 그런 걱정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너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호진님께 바다는 좀 어떤 의미입니까? 저한테 바다는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 어떤 해녀 어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아무래도 전생에 해녀였던 것 같다. 예. 그 말씀을 들으면 문득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왠지 바다를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애잔하면서도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3년째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또 좋은 동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끝으로 또 팀원들에게 한 네. 말씀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거제로 내려와서 연고도 없이 내려와서 보면 저를 받아주신 분들도 저를 봤을 때는 정말 보증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받아주셔서 이렇게 해녀로 키워주시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 보듬어주시고 길러내주셔서 저는 저희 구조라 해녀 어른들하고 가족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 또 건강하게 모두 오래오래 불질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앞으로도 해녀의 명맥도 잘 이어주시고 네. 그리고 아름다운 거제 바다도 잘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호진 해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